인공조미료를 대체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건 비단 음식점에만 필요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취재 도중 특별한 곳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도착한 곳은 진주에 위치한 공군 교육사령부.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해서 저희 제작진에게 연락을 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전임 그 사령관이 있었던 현 총장님께서 여기 재직 시절에 인공조미료 사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머크리 엑스파이를 자주 보시는데, 우리도 인공조미료 안 쓰고 천연조미료 생산하는데, 그래서 우리 한번 재벌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재벌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우리는 천연조미료를 만드는 곳부터 가보기로 했습니다. 천연조미료 제조하는. 아, 천연조미료 제조장? 네. 문을 열고 천연조미료를 만드는 담당 병사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우리는 천연조미료를 만드는 곳부터 가보기로 했습니다. 천연조미료 제조하는. 아, 천연조미료 제조장? 네. 문을 열고 천연조미료를 만드는 담당 병사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게 건조입니다. 열어보면은, 이렇게. 멸치라든지, 네. 다시마. 네. 이런 것들인데, 여기 건조기에서 완전하게 건조시킨 다음에, 네. 이제 분말 상태로 만드는 거죠. 먹어보세요,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바삭바삭합니다. 고소하네요, 맛있죠?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멸치와 새우, 다시마를 건조하는 일. 8시간 동안 바짝 말려야 부패의 위험이 적습니다. 그 다음 완전 건조된 멸치, 새우, 다시마를 분쇄기에 넣고 곱게 갈아줍니다. 인공조미료를 배급받았으면 끝이 나겠지만 건강한 음식을 위해 의미 있는 일입니다. 아, 이러면 이제 이게 천연조미료가 되죠? 그렇습니다. 이게 완전 분말가루로 돼가지고 식당에서 각 음식에 맞게끔 인공조미료 대신 천연조미료를 넣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1인당 하루 1.5g을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천연조미료. 음식에 따라 멸치, 새우, 다시마 각각의 천연조미료가 다르게 첨가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천연조미료는 취사장으로 배달됩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인공조미료 떴는지 안 떴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놔서 계속 안 쓴다고 했어요. 사병들이 이 사실을 알고 먹는다면 분명 더 맛있을지 모릅니다. 배달된 천연조미료는 일주일 동안 냉장고에 신선하게 보관됩니다. 이 천연조미료는 500인분의 대용량 국에 더해져 병사들의 입맛을 돋우게 될 것입니다. 지금 넣는 건 뭐예요? 그 멸치 천연조미료. 천연조미료의 맛, 사병들이 다소 부족하다고 느끼진 않을까요? 그 맛이 훨씬 담백해지고 훨씬 깔끔해진 것 같아요. 장병들도 좋아하고 있고요. 천연 조미료로 바꾼 이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0% 이상의 병사들이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드디어 식사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된장국과 돼지고기, 싱싱한 쌈채소입니다. 여기에 천연 조미료까지 더해졌으니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재작년 12월부터 시작된 인공조미료 없는 건강식단. 7,000명의 병사들이 이 건강식단을 먹는 행운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작진도 그 자리에 동참해봤습니다. 맛있겠는데? 아, 맛있습니다. 살쪄요, 살쪄. 너무 많이 먹어요. 흔히 군대 음식은 맛도 없고 영양가도 부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맛과 영양은 물론 건강까지 생각한 최고의 밥상이 차려집니다. 모두 인공조미료를 대신한 천연조미료 덕분입니다. 집을 가도 부모님이 천연조미료에 대해서는 모르시는데 오히려 군대 와가지고 천연조미료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제가 더 맛있는 걸 건강하게 먹는다. 그저 몸꾸만으로도 기분이 좋죠. 내가 이렇게 뭔가 건강해지는 식단을 먹는구나. 나는 이제 조미료 쓰는 데랑 다르게 차별화된 음식을 먹고 군생활을 해서 되게 기분 좋고 먹고만으로도. 인공조미료를 대체하기 위한 운동,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이 힘이 되드리겠습니다.